지금 이렇게 이제 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방금 덮어서 만든 차입니다. 신선엽차. 그러면 한번 맛이 어떤가, 향이 어떤가, 또 차에 가치가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우려서 시험을 해서 평가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뽕잎이 구수하면서도 고소합니다. 그리고 담백하고 단맛이 있어서 먹기도 굉장히 좋고요. 또한 이제 탄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하고 달달해서 아주 애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쓴맛과 짧은 맛이 없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마에 땀이 몽실몽실합니다. 반전에도 굉장히 따끈따끈해지면서 깨우는 뽕잎이 파릇파릇 살아 있습니다. 색깔도 탕 색깔도 아주 좋고요. 차의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또한 녹차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신선엽 뽕잎차를 권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뽕잎 어린 잎을 따서 차를 만들어 봤는데요. 또한 차를 만드는 뽕잎 즉 신선엽 차를 갖다가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뽕잎차에 관계되어 있는 효능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았는데, 뽕잎은 누에 가묵죠. 신선들이 마시는 차라고 해서 신선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면에다가 살짝 데쳐서 놨다가 나물로 활용을 해도 굉장히 좋은 나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뽕잎을 갖다가 쌈을 싸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차를 만들고 뽕잎차를 갖다가 시험. 다음 시간에도 사냥초 수제 특검차로 찾아뵐 수 있는 시간들을 보자 합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